모두들 수소에 열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학자들과 정치인들, 투자자들, 심지어 석유회사들까지도요. 이게 모두 무슨 이야기이며 왜 중요한 걸까요? 기후재앙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화석연료의 이용을 끝내야 합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남은 수요는 주로 풍력과 태양열과 같은 무한한 재생에너지로 채우면 됩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이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용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용도 중에는 전기를 활용할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이나 배터리 사용이 불가능한 국제 해상 운송이나 항공 분야처럼요. 또는 제철이나 일부 화학 산업처럼 산업 공정을 위해 특정 반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라면 그린 수소만한 것이 없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깨끗한 재생 에너지를 대량으로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소에 관한 많은 혼란은 수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고 이들의 각기 다른 색깔로 이름이 붙여진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지배적인 형태의 수소는 그레이 수소 또는 블랙 수소로서 천연가스나 석탄을 증기와 결합하여 생산됩니다. 이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합니다. 전혀 깨끗하지 않지요. 화석연료 로비단체는 이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땅속에 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이라는 공정을 통해서요. 그들은 이런 수소를 블루 수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방출되는 모든 메탄을 고려하면 블루 수소는 천연가스를 직접 태우는 것만큼이나 기후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기 분해라는 공정을 통해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소는 전기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핑크 수소는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매우 유독한 폐기물이 남게 됩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 가능 전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풍력과 태양광이죠. 안타깝게도 그린 수소가 오늘날 수소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린 수소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든 수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린 수소를 써야 합니다. 그린 수소를 쓸 때에도 수소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될 뿐만 아니라 무역이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곳을 클릭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